그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리포트인데요. 예. 이건 또 최근에 이제 발간이 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골드만삭스 하면은 되게 국제금융시장의 큰 손이고, 근데 그런 곳에서 최근에 한국 양극재 업종 분석을 냈고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 셀 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면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현 주가의 절반 정도인,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올라서 12만 5천 원으로 제시하고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거의 반토막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쌍놈의 새끼들이죠. 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되게 우르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고요. 아. 예. 명확하게 좀 이해되실 필요가 있는 게, 외국인에도 두 분류가 있고 골드만삭스에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네. 예. 외국인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이제 점잖게 장기 투자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외국인들은 뉴욕이나 이제 뭐 런던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제 장기 롱텀 펀드고요. 아. 연금 펀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저 뭐 그 장기 성장주 펀드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이제 많긴 한데, 지금 이제 한국의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이제 공매도를 하는 펀드들은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펀드들이고요. 되게 이제 크게 보면은 되게 규모가 적고, 외국인들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학고방 같은 애들이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커요. 우리 펀드는 그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롱숏 하는 애들이 보면은 한국물에 이제 롱숏 하는 애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한국 교포들이에요. 한국 사람인 경우는 이제 여의도에서 커리어를 좀 쌓아갖고 이제 홍콩으로 스카우트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홍콩에서 생활하지만 주말이나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여의도 와서 여의도에 이제 그 공매도 치는 기관들 애들하고 같이 이제 룸사롱 가서 술도 먹고 하는 사이고요. 한국 사람이나 진비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기관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골드만삭스 본사가 있고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드만삭스 본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이제 좀 인텔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이제 정말 열심히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2차 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 등의 이제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이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 6월 말까지 좀 빠르게 좀 서두르셔서 이제 신청하시고,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책자까지 이제 좀 같이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좀 망설이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는 별 볼 일 없어요. 그거는 한국에 있는 이제 주문을 처리해 주는 기관이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몇 명 안 되고,
페이도 대단히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역시 또 한국 사람이고요. 아. 이 리포트를 쓴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걸 썼겠습니까? 홍콩에 있는 그 아까 한국인들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의 그 이제 롱숏의 입맛에 맞춘 이제 그런 리포트를 쓴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이 리포트 본 사람도 잘 없을 걸요. 어, 근데 리포트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리포트를 발간해서 그걸 이제 기사화시켜 갖고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공매도를 치고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는 게 목적인 리포트니까 리포트 자체는 본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이 그러면 리포트 내용 그래도 그 반토막 이상으로 하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봤더니 예. 이게 향후 10년간 양극재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과다. 지랄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네.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야, 양극재가 공급 과잉이면 그 저기 배터리 삼성 SDI하고 미쳤다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겠냐. 넘치는데 언제든지 시장 가서 사면 되는데 삼성 SDI가 대가리 총 맞았냐.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앞으로 부족할 게 많이 보이니까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사갈 수밖에 없는 사강 그런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것도 다 범죄행위야. 이거 가짜뉴스 퍼뜨려갖고 리포트, 가짜 리포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엄연하게 특정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이 감시감독하고 잡아갖고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금융감독원이라는 조직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직입니까? 아니면은 홍콩의 해외 자본을 위한 조직입니까? 왜 홍콩의 해외 자본들한테 그렇게 그 득이 되는 식으로만 행동을 하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든 잡아 조지려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까? 정신도 차리세요 진짜. 그 다음에 예 양극재 유사 품질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짜 뉴스 쓴 그 이제 모 증권사의 모 연구원이 최근에 하고 돌아다니는 얘기라고요. 양극재는 이제 일본의 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그 다음에 벨기에 유미코아 같은 회사들도 잘한다. 걔들하고 우리하고 차이 안 난다. 차이가 안 나기는 개뿔이 안 나냐고. 유미코아하고 그 이제 저기 스미토모 같은 경우가 NCM 622 정도 니켈 60% 수준에서 멈춰져 있고 우리가 90% 수준까지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걔들 시장 우리가 다 뺏어오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 이제 스미토모 같은 경우가 27년에 그 캐파가 10만 톤이라는 거거든요. 네. 에코프루벤이 71만 톤입니다. 아, 7만 톤에 71만 톤이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네. 왜 걔가 10분의 1밖에 주문을 못 받겠습니까? 육두들밖에 못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격차가 나고 그래서 그 이제 격차가 나는 부분이 실제로 주문으로 연결돼서 이게 이제 그 캐파로까지 다 발표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한다고요. 가짜뉴스를.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해갖고.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제어하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게 금감원의 역할이잖아요.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 때는 그 이제 리튬 가격 추정을 35달러로 하고 에코프로 추정할 때는 8달러로 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불공정하게 쓰는 경우 어딨냐? 해서 개인들이 민원 놓고 해갖고 화면을 제대로 니네들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서면 조사만 딱 하고 기각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이 한국거래소를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갖고 이게 직권남용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갖고 제대로 한번 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중국산 양극재를 배제하더라도 미국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게. 아니 그 GM이 지금 얘기가 원래 25년에 이제 전기차 100만 대를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를 우리가 LG하고 관계가 좋아서 LG한테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가 수율 때문에 빨리빨리 공장을 이제 원하는 만큼 GM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이제 아 배터리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연히 한국에서 부족하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3분기가 되면은 한국의 배터리 그 3사가 이제 맞은 캐파가 1100조가 된다는 건데 1100조면은
그러면 양극재가 그 가격 절반이니까 550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공급 부족이 생기는데. 이거는 의도를 갖고 쓴 거예요. 의도를 갖고 가짜 리포트를 쓰는 거라고요. 조져야 된다고. 자꾸 안 조지고 그냥 넘어가니까 아 새끼들 진짜 돈 먹었나 싶다니까 진짜 파는 거 보면 참 꼬라지를 보면.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있나보다. 예, 예. 그 괜히 터무니없는 걸 썼겠어 막 이렇게 또 되니까. 제가 저 그 대한투자신탁에서 이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하고 할 때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골드만삭스 이런 이제 해외 많이 봐갔고 예. 검은 머리 외국인들 와서 많이 봐갔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해갖고 명함 주고 하면은 기가 죽잖아요. 당연히 저도 기가 죽었고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지나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보니까 그 새끼들 하는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여의도 바닥에서 증권 쪽에서는 믿을 새끼가 한 사람도 없다. 절대 믿지 말고 본인만 믿으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공부해서. 네. 예, 예.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최근에 주식해갖고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향유하시는 얘기가 전문가 누구를 믿어서 그 사람만 믿고 뭐 저쪽 해갖고 손해보고 뭐 하잖아요. 그 전문가 믿고 사갖고 나중에 다 손해봐도 그 사람들 안 물어줘요. 책임 안 진다니까. 그래서 니 때문에 피해봤는데 어떡할 거냐고 악플 달아봐야 악플러라고 비난만 받는다니까요. 애초에 그런 함부로 믿을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참고는 하겠지만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홀로 서야 되는 거지. 남의 저 전문가 이런 얘기 들어갖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걔들이 항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이렇게 이제 진짜 그 여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다 호박식 가는 새끼들이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그 요거는 좀 너무 직접적인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그 포스코 퓨처엠하고 예. 에코프로 BM하고 뭐가 더 좋냐고 유튜브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예. 골드만삭스도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 22만 원이라 반토막 예, 예.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툼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반반 담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확실히 이제 지금 현상에서 보면 네.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캐파도 그렇고 네. 생산 캐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기술력도 그렇고 업력도 네.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 BM을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 건 분명해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제 후배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좀 그 임원급 정도로 있는데 그 포스코 퓨처엠 회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에코프로 BM하고의 격차를 빨리 줄여나가자 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의 시총에 대략 한 70%, 80% 선 정도가 좀 적정 수준이 아닐까라고 지금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지금 비슷비슷할 겁니다 시총이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더 부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각자 생각하시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조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전구체 사업이 되게 중요해질 텐데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구체는 에코프로 담당이에요. 포스코 그룹에서 전구체는 포스코 퓨처엠 담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전구체 사업이 없고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 사업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상승될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제 판단에 의견에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관과 외국인들이 예. 포스코 퓨처엠을 조금 더 좋아한다. 이거는 좀 맞는 말인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형 여의도에서 지금 사실 가장 힘을 세게 갖고 있는 이제 롱숏 펀드가 에코프로 BM을 공매도로 왕창 쳤다. 이게 여의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게 작년 7월이에요. 네. 그러면은 걔들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많이 쳐서 수단 방법을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코프로 BM 주가를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할 텐데 네. 그 기관들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 BM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퓨처를 산 거예요. 에코프로비 안 사고. 저는 이제 되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보다 성과 훨씬 좋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포스코 퓨처엠 올라갈 때 계속 못 올라가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오는 거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이제 뭐 펀드 매니저 경험이 저도 꽤 되니까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누가 어떤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이제 마사지를 하는 네. 이제 한 그런 경우가 나중에 반대급부로 이게 이제 역반응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작용 반작용처럼. 네. 그래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내년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작년 11월 12월에 제가 사실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12월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위주로 말씀 많이 드렸던 게 네. 뒤에 그런 내용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얘들이 막 억지로 붙들어 갖고 못 올라가게 막 이제 좀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제 경험상 계속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한번 뚝이 무너지면은 확 또 오르네. 예, 크게 올라가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년 11월 12월에는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위주로 사실 말씀 많이 드렸던 거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올해 2월 3월 4월 달에 이제 많이 나타났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크게 당한 그 대형 펀드에서 제가 되게 미웠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회사 잘리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일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와, 이게 진짜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그 뒤에서 벌어지고 예. 있는 일들이 예. 와 정말 세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예. 더 긴장되고 하는 아니 그 주식을 지금 주식을 담백하게 해야지. 이거를 주식을 전쟁하듯이 작전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예. 이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쭉 봤더니요, 예. 이제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한 연구원분은 여전히 양극재를 추천하고, 또 다른 연구원분들은, 아, 양극재 너무 많이 올랐다. 비양극재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비양극재는 이제 뭐, 배터리 셀, 뭐, 음극재, 전해질 전액, 분리막 장비주,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각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재에서 대한민국이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양극재만 대한민국이 잘해요. 여기 이제 2차 전지 4대 소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인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보면 양극재가 한국이 20.2%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음극재는 8.7, 분리막은 11.9, 전액은 8.1이잖아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양극재만 한국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이 4대 소재 중에서 특별히 특출하게 잘하는 게 한국은 양극재다. 라는 게 이제 저 그래프에서 딱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잘하고 경쟁이 있는 거 투자해야지 왜 잘 못하고 경쟁이 없는 거를 투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반면에 이제 그러면 쭉 보면 지금 중국의 경우에 강점을 지금 띄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음극재하고 전해액이죠. 음극재가 66.4, 전해액이 71.7이니까 내가 음극재 전해액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1차적으로는 중국 회사를 찾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분리막의 경우에 보면 일본이 34.4로 분리막만 유통 높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 분리막의 강자는 일본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리막 회사의 1등 업체고요. SKIT는 아사히 카세이에 비해서는 많이 처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작살이 나. 작년 주가 착한 것 같잖아요, SKIT. 근데 지금 그 SKIT에서 추천하고 돌아다니도 막, 정신 차려라고, 진짜. 니들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그러면 이런 논리는 좀 빈약한 건가요? 그 양극재도 필요하지만 음극재 분리막 전에 다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대표주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리막을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LG가 분리막을 쓸 때, 네. SKIT 거 안 써요. 아. 아사히 카세이 거 쓰는데 뭐.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저 완성품 업체 입장에서 보면, 부품 업체는 많은 많아서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품 업체가 내가 특출나게 나만 잘하는 게 있어갖고, 아. 내가 이제 완성품 업체한테 나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지는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부품업체를 사실 투자를 할 만한 거고, 아닌 경우에는 완성품업체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까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IT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도 있고, 그 다음에 도레이 첨단 소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창신신 소재도 아마 저쪽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적당히 섞어서 쓰면 돼요. 완성품, 그러니까 배터리 셀 회사 입장에서. 그 얘기인즉슨 걔들 네 개를 애들을 모아놓고 야 내년에 늘 분리막은 저기 가격 한번 써내봐. 내가 제일 싼 거 적어내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진이 보장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SKIT 보면 작년 적자였습니다. 실제 개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주가 어떻게 오릅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이제 저 뭐 전문가가 SKIT는 되게 좋게 본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분리막이 미국의 그 컴포넌트, IRA 규정의 이제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SKIT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고, 그러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아사히 카세 일본 회사잖아요. 일본 회사가 미국에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막 공장은. 네. SKIT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안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다고. 안 지금. 공장을 실제로 짓고 있는 거는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고, SKIT는 지금 아직 계획 없어요. 네. 폴란드에서 만들어갖고 지금 미국 수출하려고 한다고요.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고요. 왜 계획이 안 잡혀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이. LG가 니네 거 안 써서 그래. LG의 엔솔의 권영수 부회장이 작년에 SKIT 분리막 다 걷어내라 그랬다고, LG 거에. 그러면서 다 걷어내고 누구 거 쓰냐면 아사히 카세이 거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SKIT를 사라고 여의도에 그 모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요, 진짜. 왜 그따구로 인생을 삽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국내 경쟁력만으로는 안 되고 글로벌 그럼요, 경쟁력을 가진 업체에다 투자해야 됩니다. 글로벌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되게 위기인데 왜 위기냐? 구글 때문에 그래요, 구글 때문에. 구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옛날에 한참 때는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이 80%였는데 지금은 55%인가 그래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35%를 구글이 먹고 있다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 잠식당하니까. 네. 예.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양극재는 우리가 압도적이잖아요. 하이니켄 90%짜리는 한국이 5대 생각밖에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 만드니까 이제 옛날에 잘 나갔었던 유미코아나, 그 다음에 이제 스미토모, 이런 애들 거 이제 다 시장 뺏어갖고 성장하니까 고수 성장하고 그 실적이 찍히는 게 주가에 다 반영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작가님, 예. 그 요즘에 보니까 2차전지 소부장 ETF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저 분리막 응급제 전에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도 되나요? 그 소울 제가 그때 한번 추천했었는데, 예, 그때는 되게 이게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더라고 또. 그래요? 그게 이제 아마 뭐 리밸런싱 하면서 이상하게 났더라고. 네. 제가 검토를 아직 상세히 안 해갖고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그 아까 말씀해주신 1100조 그런 수주, 대형 수주 외에도 좀 다른 또 호재 같은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아,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수주 계약이 아마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나오겠죠. 나올 수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면은 LG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하고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아갖고 이제 그래서 좀 두 사이는 거래가 없었는데 지금 배터리에서 진짜 기술력은 LG에 넣을 수 있는 넘사입니다. 압도적이고 양극재에서는 또 에코프로 BM이 넘사예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 세계 최고의 양극재하고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하고 둘이 힘을 합쳐갖고 만들면 진짜 세계 최고의 멋진 물건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LG 쪽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두 회사가 좀 손을 잡으면 되게 좀 파괴력이 있는 그런 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뭐 업계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아마 8월 10일에 그 저번에 무산됐었던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이제 편입되는 그게 이제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해외 기관들이 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아사리 그 외국인들 말고 검은 머리 검머에 말고 이제 진짜 미국 뉴욕이나 이제 뭐 런던 쪽에 진짜 외국인들 네. 예, 진짜 대형 애들이 MSCI 코리아에 이제 편입이 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크게 좀 수급이나 뭐 이런 형태 좀 좌우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 3년치 저기 주문 왕창 받아놔갖고 계산해 보면 답이 많이 나오는데 네. 계산해 보라니까 계산은 하지는 않고 맨날 비싸네 어쩌네 하면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그래갖고 반신 있겠냐 싶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신문을 보니까 그 막 포항, 전북, 새만금, 광양시 막 이런 데에 2차전지 생태계 세계 1등 도시 되겠다면서 막 지자체도 많이 나서는 것 같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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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막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마치 그 용인, 평택 이런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막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또 막 연상되기도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2차전지의 강국으로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를 넘어서 이렇게 정말 더 잘 되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 기대해 볼 수 있죠. 뭐 당연히 기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2차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2차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 빠르게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책자까지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서두르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되게 좀 존경하고 이제 좋아했다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되게 좀 역점을 두셨던 게 뭐냐면 지방균형 발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하셨던 이제 그 정책이 뭐냐면은 공기업들 지방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전주에 가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방으로 곳곳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지방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보통 보면은 아버지만 거기 가서 이제 월화수목금 근무하고 주말에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제 하고 애들 교육 때문에 이제 계속 와이프랑 애들은 서울에 남아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그 공기업 있는 그 지역하고 그 지역 근처에 식당만 조금 있고 발전이 없어요. 돈은 거기서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저도 참 아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지방 균형 발전에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2000 이상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그 포항에 에코프로 캠퍼스를 크게 지으면서 거기가 지금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젊은 인구들이 포항으로 유입된다는 그런 형태로 예예예 예, 예. 멋지네요. 예 포항이 이제 크게 발전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대구에 LN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쪽에도 이제 뭐 좀 회사들이 있고 울산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도 이제 금양이 부산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포항 울산 부산 그 다음에 뭐 대구 경주 뭐 이런 일대들이 옛날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서 이제 영광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쇠락했다가 중공업 경기 사태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쪽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됐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그쪽으로 인구들이 다시 이제 모이고 하면서 그쪽 지역들이 좀 희망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같은 경우는 특히 옛날에 그게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 그게 아마 완공이 됐을 겁니다. 네. 처음에 새만금은 그때 막 옛날에만 해도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식량 자급자족이 되게 국가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농지를 하려고 했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논밭 지으려고 간척해서 간척해가지고 예, 원래는 그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 손기 때문에 너무 상하는 거예요. 재만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도를 변경해서 이제 공장 부지나 뭐 이런 걸로 써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애초에 이제 그걸 했던 주관 부서가 이제 농림 뭐 수산부 이런 쪽이니까 거기서 계속 반대하고 농업자한테 단체도 안 된다 농사 지어야 된다 해갖고 막 그것도 해결 안 돼갖고 막 끌고 그러면서 새만금에 또 환경 오염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머리가 막 복잡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잘 정리돼갖고 이제 공업 부지화해서 아 이제 새만금이 그 군산이잖아요. 군산 일대에 이제 좀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채 라인이 거기에 대대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면서 군산하고 광양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네. 광양에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양극재 공장에다가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그 광석형 리튬 이제 만드는 광석 리튬을 갖고 와서 가공하는 이제 수산 리튬 만드는 공장이 또 광양에 생기거든요. 네. 그 이제 서해안 일대가 또 이제 젊은이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국가 경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고 그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공장을 짓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의도에서 열심히 시비도 찍어주고 위상증자도 해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한 회사 이제 상장도 원활하게 시켜주고 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지역 경제도 같이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같이 살아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져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이거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대형 프로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의 그 회장이 이제 구속된 바도 있는데 그렇게 부도덕한 회사의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용인해서 되겠냐? 신탄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고 지금 이제 그 한국거래소가 그거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거래소 이제 그날 금융감독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거 자꾸 그거를 갖고 시비 걸어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 1년에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면 그 모 대형 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한국 거래소도 그렇고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다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안 되고 거기서 돈 펀딩 안 돼 갖고 새만금에 이제 전구체 공장 짓는 게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좋겠지. 중국 공산당이 좋겠지. 지금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걔네들이. 문제 많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지적들을 제가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불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높으신 분이 이제 압력을 넣어갖고 직장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직장을 자르면 제가 아 그래도 정신 차리고 그 말을 조심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떡합니까 제가 말 조심 안 해갖고 나는 그거 한다고 말 조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님 그 원복을 하시지 않을까요? 예? 곧 원복을 하시지 않을까요? 아 원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거는 영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광물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그 리튬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3분의 1톤만 하락했다가 다시 바닥 대비 70% 이상 올랐는데요. 이 리튬 가격의 이런 큰 변동성이 K배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좀 부정적이진 않을까요? 부정적이진 않고요. 네. 어차피 이제 가격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별 문제 없고요. 아 가격 연동은 바로 되는 예, 건가요? 예, 예, 예. 아.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제 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양극재는 그렇고 그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이제 기타 소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는 왜 반영이 옛날에는 반영 안 해줬어요 양극재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원가 연동해서 반영 안 해줬었거든요. 세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리스크가 양극재 회사에 전이가 돼 있었는데.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제 5대 천왕이 만들면서 얘네들이 위상이 올라갔죠. 아.
그러면서 그 계약 구조를 바꾼 거고. 슈퍼홀이 된 거. 슈퍼홀이 된 거. 예. 그래서 그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셀에서 전기차로 들어갈 때도 옛날에는 이게 이제, 광물 가격이 그때그때 반영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셀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셀이 완성차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도 반영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작년에 동박 같은 경우에, 동박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모 회사 같은 경우에 유럽에다가 동박 공장을 지어라 해서 이제 지어갖고 이제 돌렸는데 작년에 유럽 전기가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천연가스 가격 폭등한 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게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원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 진짜 힘듭니다. 그 센사한테 가서 이거 좀 반영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센사에서 싫으면 그럼 나쁜 말 하지 말든지.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 동박 같은 경우는 네. 이 동박 말고 딴 동박 쓰면 되니까 이 셀러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거든요. 네. 니네가 적정하면 나든 말든 그거는 네 사정이고 원래 갖고 오기로 했던 가격을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헤게모니거든요. 누가 이제 이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최소한은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수준에서 대등한 건 양극재밖에 없다니까 혹시 양극재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딴 건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 작년 네. 1년도 안 돼. 계속 보여줬잖아 앞으로도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연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린 유리. 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한 거예요. 양극재한테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한테도 유리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 게 이제, 바닥 대비해서 70% 올랐다 하셨는데, 그거 조금 지난 얘기고요. 아. 지금 바닥 대비 두 배 올랐습니다. 아. 그게 더 올랐다. 그렇구나. 그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올랐거든요. 30% 더 오른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진입 장벽 기술을 갖고 있는 분 그 기업들한테 유리하다. 아,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에겐 유리하다. 그렇죠. 예, 예. 저한테 유리하죠. 예. 아,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막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고 괜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잠깐 좀 이해되실 필요 있는 게 그 리튬이란 거는 이제 휘소 금속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이나 이제 그다음에 구리라든지 철 같은 경우는 되게 흔한 금속이고요. 네. 그다음에 리튬은 대표적인 이제 휘소 금속, 휘유 금속이어 갖고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아. 이런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이제 방향 한번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갈 때 10배도 올라가고 100배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희토류는 더 심해요. 희토류 같은 거는 진짜 불과 1년 사이에 100배 가격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워낙 쓰는 양이 적으니까. 근데 이거 없으면 하여튼 못 만드니까. 그 미스매치가 나면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막을 수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히토류에 비해서 휘소금속은 좀 양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좀 풍부한 금속.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이제 베이스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베이스 메탈하고 요 중간 정도에 이제 리튬 위치하는 거니까, 가격 뭐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뭐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잡으면 계속해서 오르고 오를 때 상당히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식 보통 하시는 차트 보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주식 차트 쪽으로 생각하면 원자재는 진짜 큰 코 다치는 게 주식은 웬만큼 오르면 아 이 정도면 고점이지 한번 조정 주고 가고 이러잖아요. 원자재는 그런 거 없어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조정 따위는 없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또 역으로 잡히면 또 그렇죠. 엄청 네, 그렇죠. 위험하고. 예, 예. 그래서 원자재가 훨씬 옛날부터 원자재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맞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2027년 이후에 수산화 리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수산화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산화 리튬이 또 우리나라 그 배터리에는 또 굉장히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탄산 그렇죠. 리튬보다. 그렇죠. 요거 한번 보시죠. 네. 네. 요거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탄산 리튬은 녹는 온도가 723도고요. 네. 수산화 리튬은 녹는 온도가 462도입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니켈하고 저 리튬하고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네. 니켈이 이제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혼합물. 이게 이제 전구체인 거고 그 전구체하고 리튬하고 합쳐지면서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니켈 함량이 그 전구체에 들어가 있는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튬하고 잘 안 붙어요. 특히 높은 온도에서는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니켈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소나 리튬을 써야 쓸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쓰는 거고요. NCM 6252 이상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 수산 리튬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니켈이라고 부르는 NCM 811부터는 수산 리튬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거고요. 앞으로 저 하이니켈 쪽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탄산 리튬보다는 수산 리튬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이제 저기 수산 리튬의 가격이 오르는 게 유리한 예, 거네요. 예, 저희한테. 와, 2027년까지 되면은 더 되게 유리한 거네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리튬을 정제를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정제를 하는데,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중국이 전기료가 싸고, 그다음에 걔들은 이제 환경 이런 게 좀 되게 정하니까 대충 만들고 막 물 갖다 이제 그 버려도 되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환경오염물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양계발이 좀 사실 많이 이루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이 수산 리튬보다는 이제 만들기 쉬워요. 가정 자체가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위주로 해서 중국 리튬 광업체들이 이제 많이 좀 난립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수산 리튬을 중국에서 만드는 회사들 뭐 간펑 정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중국에서 그 정제를 하는 리튬 아예 못 쓰니까, 리튬 정제 부분도 이제 한국에서든지 뭐 아르헨티나에서든지 뭐 하여튼 미국하고 좀 이제 그 우호 국가에서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얘기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리튬은 부족할 거다. 수산 리튬은 특히 더 부족할 거다는 건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기차가요,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그 어떤 리포트는 뭐 이렇게 3천만 원 그 전기차를 잡아야 된다.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이니켈보다는 LFP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LFP 안 싸다니까요. 아. LFP 안 싸다고 우리가 지금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LFP를 만들고 NCML도 다 만들어 보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안 난다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NCM 622에 비해서 LFP는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네. 근데 NCM 811, NCMA, NCM 구반반 이런 형태로 오게 되면 니켈 함량이 올라갈수록 원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구반반 정도가 되면 LFP와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드는 가격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나중에 재생했을 때 재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리페 배터리 리사이클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면 LFP는 남는 게 없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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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튬만 뽑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자체가 LFP를 재리사이클링 하는 과정, 공정이 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그에 비해서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정도 더 단순하고, 나오는 광물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 10년 타고 나서 나중에 폐배터리 갖다 버릴 거 아니에요? 팔 거 아닙니까? 팔 때 돈을 더 받는다니까요.더 친환경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최근에 그 얘기 나온 게 지금 이제 유럽은 특히 그 이 부분은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규정들을 지금 넣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즉슨 LFP는 유럽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되게 큰 호재거든요. 보도를 안 해. 보도를. 보도를 안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는 막 만들어요. 왜곡하고 있냐고, 진짜. 인생 끝따구로 살지 마라. 에휴, 답답하네, 이제. 예.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3만 달러 전기차. 네. 이게 이제 얘기하면서 또, 아, 위대한 테슬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테슬라는 지금부터 만들겠다는 거고, EV2,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2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3만 달러를, 위대한 테슬라가 3만 달러짜리 모델2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 시장을 장악할 거고, 거기에 LFP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 모델2는 공개된 것도 없어요. 이 차는 올해 하반기에 팔린다고요, 이 차는. 이 차가 뭐냐면은 이제 3만 달러로 만든 전기차, GM 이크녹스 EV라는 전기차입니다. 네. 다 만들어 놨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된다니까, 저거는. 근데 NCMA네요. NCMA 파우치라고요. 저기 NCMA 파우치형 배터리라고요.
3만 달러로 가능하다니까 저게. 아, 말씀드렸잖아요. 예, LFP가 싼 게 아니라니까. NCMA도 저렇게 3만 달러로 전기차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야, 그렇구나. 저 계획이 언제 나왔는데? 이코녹스 EV 전기차 계획이 2020년에 나왔습니다. 2019년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단체로 미쳤다니까, 지금. 여의도는, 여의도하고, 그, 뭐, 대연프로 하고, 애널리스트, 한국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기자들, 일부 기자들은 지금 단체로 테슬라 뽕에 너무 빠져있고, 중뽕에 너무 빠져있어갖고, 시야가 요렇게밖에 안 돼요. 이 밖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거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부터 있었다니까, 저게. 그렇군요. 와. 참, 진짜. 그러니까 LFP가 싸다고는 거는 친중 매국노들의 거짓말입니다. 지금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막 방송, 이 방송, 저 방송 돌아다니면서 이제 LFP가 만들면은 LFP가 들어간 중국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 석권하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친중 매국노들입니다. 다 잡아서 조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네. 그 원자재 단에서 예. 저희 광산이나 염호나 이런 것들도 공급사슬에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보실 때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막 요즘 출간되는 책들, 막 배터리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원자재 단에서 그 국가에 가서 그 사업을 협상하는데 엄청 어려운 점들이 많이 그 엄청 어렵죠. 그 엄청 어려운 일을 금융이나 회사가 했고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몽골에서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박수 쳐줘야 될 일인데 여의도 인간들이 다 한 채로 쳐들어갔고 야 저거 사기야 저거 사기야 그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 전부터 일단 사기라고 해놓고 저 사기 얘기를 막 해서 죽어 올리는 저 새끼는 문제가 많은 새끼니까 이번엔 반드시 잘라져서 잘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진짜. 국가의 이익에, 대한민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진짜 눈곱 하나만큼의 중요성도 안 생각하고, 오로지 지 이익만, 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인간들도 지금 넘쳐나는 게 지금 여의도입니다. 거기에 같이 놀아나고 있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아프리카 몽골 아프리카 가서 몽골 가갖고 뭐 자원개발하는 거 그 지금까지 다 사기였고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아 그러면은 지금 네 팀이 어차피 나올 때는 아프리카하고 몽골이나 뭐 이런 데밖에 없는데 뭐 가면은 다 사기꾼 취급하는데 누가 겁나서 가겠냐고 그러면 그런 거 가서 이제 막 하는 얘기 막 야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하면은 저 사기꾼 새끼가 주가 조작하려고 저런다 하고 직장을 잘라버리는데.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거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그 아프리카 가고 중국 가고 저기 몽골 가고 해갖고 자원개발한다고 돌아다니겠냐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중국 좋은 일 아닙니까? 또 이 여의도 애들이 중국 공산당 좋은 님들을 시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네. 단체로 와이크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여의도는 지금 장악되어 있는 겁니까? 나는 생각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네. 아, 진짜 이렇게 딱 보여주시니까 예. 이게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예. 딱딱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반박하는 근거를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자료다 만들어갖고 보여주고 네. 얘기하잖아요. 중국 배터리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막 얘가 돈을 사는 사람들 다 내 비전이야. 잘할 것도 없어. 그냥 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를 현란한 현올림을 갖고 막 말놀림을 갖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문가라고 한 잔씩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끼리끼리 해서 또 이제 아 박사님 교수님 해가면서 서로 죽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야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진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해야지 그렇게 중국 공산당 위해서 활동하면 어떡하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듣기 싫다고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미친 거죠, 이거는, 진짜.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더 응원하고. 아, 그러니까요. 현장 가서 지원하고 아, 그러니까요.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네. 작가님,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저희 공식 질문. 1억 원 정도 지금 여윳돈이 있으면 좀 2차 전지 섹터의 비중, 뭐 포트폴리오, 뭐 그 외 산업도 좋고요. 좀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2차 전지 100% 사시면 되고요. 아, 네. 8개 중에서 대충 나와서 사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특별히 그 8개 중에서 딱
딱히 이게 좀 가겠다, 싸 보이겠다 싶은 건 사실 잘 안 보이고요. 여덟 개 다 무난하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네. 여덟 개 종목에서 공부하시면서 예, 예. 또 이렇게 적... 입맛에 맞는 걸 사세요. 입맛에 맞는 거. 예, 자꾸 나한테 좀 해달라 하지 말고, 니도 좀 날로 먹을 하지 말고 좀 스스로 자꾸 하면서 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계속 나한테 막 의지하고 있다가 내가 확 모아놨다가 지금은 진실을 얘기하고 사기 안 치고 하지만 확 모아놨다가 한 방에 큰 사기 치면은 어떡하려고 그래. 믿을 놈 없다니까. 주식은 정말 믿을 놈 없다니까요. 본인이 최종 판단하셔야 되고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본인 믿을 수 있게 본인 실력을 키우셔야 될 거. 네. 그래서 뭐 공매도 리포트나 뭐 소음 같은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예, 예. 3년 보고. 그렇죠. 예, 예, 예. 3년 보고 자 길게 보고. 길게 보고. 예. 예, 투자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기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보면은 이제 증권사는 사실 한국의 증권사는 진짜 고질적인 문제가 이게 손님이 돈을 갖고 가면은 그 재산을 불려줘서 그래서 이제 고객도 잘 되고 우리 회사도 크고 이렇게 사실 생각해 정상인데 한국의 증권사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님들 돈 갖고 오면 이거 갖고 어떻게든 이제 우리 증권사에 당장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이제 해서 증권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손님 재산은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항상 가거든요. 이런 형태가 제가 증권사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게 갈수록 점점 심해져가지고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이제 개판 5분 전이고 아무 증권사 갖고 돈만 맡기면은 한 1년 지나면 맨날 반토막도 있고 까져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자기네들의 그 당장의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한국 주식은 기계국만 된다.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 많이 오르면은 차트 보고 좀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2차전지에서 좀 재미 보셨으면 반도체에서 또 재미 좀 보시고 다음은 이제 좀 바이오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유도, 잦은 매매를 유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잦은 매매 해갖고 실제로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돈은 증권사가 다 그 증권사하고 거래했던 개인 고객들 맨날 마이너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좀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좀 중심을 딱 갖고 네. 투자는 3년 밑으로 하면 다 투기예요. 투자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회사의 성장과 내가 한번 동반해보겠다. 동반해서 같이 한번 이제 커나가보겠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항상 생각하시고 마음 잡수시고 좀 이제 길게 기념목으로 이런 단계적인 노이즈에 자꾸 이제 기팔락팔락 하지 마시고 좀 무던하게 한번 좀 갖고 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